얘들아, 선생님이 이를테면 이제 막 강의 같은 거 모니터링 할 때가 있잖아. 그래서 그날 유독 한국 지리 강의를 선생님이 모니터링 해야 됐었어. 그래서 그때 단원 이름이 이제 기상이변이었거든. 그런데 내가 스터디한 지리 선생님이 이 단원을 수업하시면서 오늘은 제 똥에 대해 공부해 볼까요? 진짜 너무 웃겨가지고.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었어. 보면은 우리 왜 한반도를 이제 호랑이 모양이라고 하잖아.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잘못 그리는데 이게 호랑이라도 이제 토끼로 이제 설명을 하신 거야. 그래서 이제 귀가 있고, 이제 토끼의 코가 있고, 이제 뭐 꼬리가 있고, 이제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. 이렇게 하시는데. 너무 웃겼습니다. 자, 가자. 우리가 능력이 좀 부족해도 좋은 대학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? 예전에 교육부 장관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. 이 머시기 내가 말을 안 하겠는데. 부모들이 이해가 안 간다. 한국 부모들이. 왜 애들을 갖다가 유니버시티에 보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느냐? 컬리지에 보내야지. 컬리지에 가서 직업하고 기술을 배워서 자신의, 빨리 직장에 취직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야지. 왜 유니버시티에 자꾸 들어가려고 하는 거냐? 지 자식은 다 미국 유학 보냈어. 외국으로 다 교육시켜놓고.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컬리지에 가라고. 왜 유니버시티에 가냐고.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.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? 다른 애들은, 지 자식들은 다 기업에서 윗자리 가고, 다른 자식들은 다그 밑에 와가지고 따까리째 타라는 게,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! 그 사람이 서울대를 나오고, 교육부 장관을 하고, 테레비에 나와서 그런 말을 했어! 이게 말이 돼? 어? 부모들이 왜 사교육을 시키는데? 자기 좀덜 자고, 자기 좀덜 먹고, 그걸 갖다가 우리 애한테 투자하려고 하는데, 그걸 비난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? 10번 들어갑니다. 이 문제. 와, 이게 운명을 가른 문제. 와, 이 문제. 좋은 말 살찌개 먹어 시냇물에 식혀 타고, 서리빨 같은 칼잘 갈아 어깨에 둘러매고, 대장부의 위국청절 호기가 그 호를 막 나눠주고 그렇게 풍성하게 한다. 그거야. 이거 누구, 몰라! 이걸 어떻게 알아? 이거를 아는 건 네가 경찰 수험생이 아니라 막 구구 실력이 뛰어서 고전시가를 아는 거야. 출제하신 분 보고 계시죠? 니도 모르잖아. 와, 이거 이런 거 나오면 그냥 틀리면 돼. 와, 이런 문제 내면 안 되죠. 자, 여러분들 개치사 빤스지만 이거 진규식입니까? 김규식입니까? 김규식이죠. 신규식 아닙니다. 뭡니까? 동제사 신규식도 있어. 이게 여러분들 뭡니까? 이 공무원 시험을 100문제를 갖다가 100분 안에 푸는 거기 때문에 이게 머리가 팍 터질 때가 있어요. 나중에 쉬는 시간에 뭡니까? 쉬는 시간에 오줌 팍 싸고 있었는데 옆에서 야, 그거 신규식이 아니라 김규식이지 이런 머리가 팍 해가지고 완전 멘탈이 완전 팍살 나는 거야. 딱 그래서 문제집 딱 봤는데 딱 이러고 있으면 맞죠? 아니, 완전히 공무원 시장이 이상해요. 진짜 웃기겠잖아, 이제. 아이고. 뭘 뒤돌아보니? 여학생 너. 그래, 너. 앉았다고? 내가 너 그럼 다시 잘때 만들어 말해줄게, 알았지? 쟤 어떻게 찾아? 나 진짜 쓰러진 줄 알았다니까. 아니 옆에 남학생이 잘생겨서 잠이 안올것 같은데. 미안하다, 잘못 봤다. 내용 보자.